그냥 혹시라도 뭐첫 만남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김뜰돌에 그냥 나의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거를 알려줄게. 내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항상 하는 거. 구독, 좋아요, 꾹. 그냥 뭐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뭐 무슨 일 하세요? 어디 사세요? 뭐 본가는 어디예요? 자취하세요? 술 담배 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대화부터 이어 나가면은 솔직히 그 뭐야 대화가 끊길 수가 없어요. 저는 3시간 4시간도 떠들 수 있어. 그치, 자기소개 먼저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자기소개를 내가 1분 스피치 하듯이 뭐 어디 대기업 면접 보듯이 자기소개를, 아 안녕하십니까, 아 썸남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똘똘입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이제 30살이고요, 키는 180, 180, 178에 몸무게는 70, 72이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민망하니까 호구조사는 서로 각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 질문을 통해서 스무고개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일단은 물어봐야지 내가. 질문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이거. 이런 거꼭 물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적어놔, 여러분들. 우리 똘치도 메모해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뭐 나이, 사는 곳, 뭐, 어? 그, 재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집, 전세야, 뭐, 대출이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 민망하잖아. 그럴 때는 돌려 말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어디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아, 저 신림 살아요. 이러면, 아, 본가가 신림이에요? 이거는 뭐냐? 여기에서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자취하세요?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사세요? 이거거든. 그러면은, 아, 저 본가는 부산이고, 지금 뭐 신림 올라와서 일하면서, 서울 살고 있어요. 이러면은, 아, 그럼 자취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덜 속물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아, 네, 저 자취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아, 그렇구나. 뭐, 주량 물어보면 안 되지. 여기서 주량 물어보면 안 되고, 평소에 술, 담배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뭐, 아, 저 담배는 안 피고 술은 좋아합니다. 이러면은, 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 여기서 이제 주량도 좀 중요해.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아, 저 잘은 못 마시고 한 병?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반병에서 한병 정도? 그냥 기분 좋게 마시는 편이에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작 클럽 가면은 막 필름 끊길 때까지, 한 20잔 정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비밀로 하는 거지, 그치? 첫 만남에서는.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될 거. 또 물어봐야 될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해. 형제 관계. 형제 관계도 나는 물어봐요. 형제는 어떻게 돼요? 뭐, 외동이세요? 왠지 누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왜요? 누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은, 아, 그냥 되게 사랑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 화법 같은 거. 얼마나 좋니, 그지? 아무튼 이런 거로 또 이제 형제 관계에서부터 한번더 내가 끼를 부릴 수가 있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있는 일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그 사람의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 능력도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그려나갈 때 굉장히 중요하고. 유튜버 김똘똘 아세요? 그런 건안 물어봐. 나안 보는 사람이 되고 보면은 연락 끊기더라고, 대부분. 대부분은 이제 내가 김똘똘인 거 아는 사람이 나랑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숨겨야 돼. 왜냐면은, 오늘 만났는데 김반석이라는 사람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말도 잘하고, 되게 착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까 유튜브 한다고 그랬지? 오늘 좀 봐볼까? 무슨 유튜브 하나? 전 애인 때문에 돔기질이 생겼어요. 최악의 쭉쭉이 유형 세 가지. 성전환 수술하고 호적 바꾼 썰. 되게 특이한 콘텐츠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럴 때 저는 보통 숨깁니다. 제가 유튜버인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나중에 밝히는 편이에요. 나왜 이런 콘텐츠만 하고 있을까? 난왜 이런 콘텐츠를 하고 있는 거야? 직업 같은 거 물어보면은 뭐, 저 사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 그냥 띵까띵까 노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이런 거 물어봐야 돼. 왜냐면 쉬는 날에 뭐 하세요가 곧그 사람의 취미생활이거든요? 본인만의 취미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아, 저 쉬는 날에 뭐 운동하거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이러면은, 아, 영화 어떤 장르를 좋아해요? 이러면은, 저 액션 같은 거 좋아해요. 이러면은, 저도 액션 좋아하는데, 나중에 자취방에서 같이 볼래요?
이러면 싫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 사실. 취미였죠. 취미생활 없는데. 이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상대방이, 아, 저 취미생활 없는데 이러면은, 아, 되게 의욕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 되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 되게 저 사람 되게 소극적이다. 왜 이렇게 좀 무뚝뚝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 평소에 십자수 즐겨요. 라든지. 아, 저 독서 즐기고요. 아, 보통 책방 같은 거 많이 봐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좀 우아진 거 같은 거. 우아한 거.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처음 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랑 나랑 그 서로의 호감을 쌓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의 흐름이 안 끊기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랑 나랑 3시간 동안 같이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고 했을 때 3시간이 3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그냥 화장실 가는 척 해가지고 만나면 별로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랑 나가려고 그냥 딴 데 가야겠다 이러고 아, 저 집에 급한 일 생겨가지고 이러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렇게 들게 그런 생각 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질문에 있어서는 나도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을 하고 또 반대로 물어볼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죠, 그쵸? 답변에 대한 것도 좀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왜 어플 같은 데도 보면 대답충들 있잖아, 대답충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어디 사세요? 라고 하면은 서울이야. 아, 무슨 일 하세요? 직장인이에요? 이러면은 솔직히 나도 할 말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저는 보통 그냥 차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만약에 뭐 관심이 어느 정도 가고 나도 저 사람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내가 첫 만남에 좀 떨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지만 좀 맞질문도 필요해. 예, 맞질문도 해야 돼요. 올리비아님 어디 사세요? 그런데 올리비아가 아, 저 이탈리아야. 김똘똘님은요? 요거 한마디 추가되는 게 정말 그 사람이랑 나와의 그런 관계 개선의 여지를 충분히 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뭐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가끔씩 이제 긴장을 한 나머지 대답만 하고 뭐 맞질문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무튼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처음 사람 만나가지고 사귈 때 사귄다는 게 연애를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귈 때 많아봐야 했는데 미래소년 콘년이랑 여술공주 민키 뭐 그러면 안 되지. 저 세일러문이랑 웨딩피치 봐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똘쭈비님 같은 얘기 나 많이 해봤어. 예를 들어서 원피스 본다 아니면 뭐 귀멸의 칼날 본다 이러면은 아, 몇 화까지 보셨어요? 이러면은 아, 지금 한 10화까지 본 것 같아요. 이러면 저랑 되게 비슷한 데 있다. 거기 뭐 그 내용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둘이 막 뭔가 그런 정말 별것도 아닌 거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 그럼 만화 같은 걸 얘기하다가 그럼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은 자취방에서 같이 봐요. 11화부터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그런 식으로 또 그 다음 약속을 기약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니, 그치?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탑을 만났어. 탑을 만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키 한 180에 뭐 탑을 만났는데 덩치 이따만한 애가 갑자기 아, 저 취미생활 액체괴물하고 저 액괴 만들어 액체괴물 막 빚어요 막 이러면 난 좀 아, 그거를 취미생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좀 깰 것 같아. 막 집에서 막 굽적굽적 귀여울 것 같다고? 어머, 난 좀 깰 것 같은데. 아,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제 식성이 귀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귀여운 사람이 식성이 안 돼. 난 듬직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애인이 생길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너무 애인을 쉽게 만들려고 그러거나 그러면은 그만큼 쉽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식으로 또 공을 들이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좀 그런 관계가 또 얻어지는 거니까 아무튼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